이번 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지식들을 다 정리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링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했고 거기에 isAcceptable이라고 하는 function을 하나 선언을 하고 있죠. argument는 string이고 그리고 type은 boolean입니다. return type이죠. 참과 거짓, true or false를 return하게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선언해뒀죠. 이건 우리가 인터페이스 관련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variable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letter regular expression, number regular expression 해서 여기는 보니까 알파벳 A, 대문자 A부터 Z, 소문자 A부터 Z, 그리고 달러 표시가 있고 밑에는 숫자 0에서부터 9, 그다음에 캐럿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regular expression 시간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던져진 그러니까 letters regular expression은 어떤 문자 열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때 이러한 테스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때 이러한 number regular expression 이런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etters only validator 되어 있고 이것은 implement를 하고 있습니다. 뭘 implement하고 있느냐 하니까 spring validator를 implement하고 있어요. 그 implement하고 우리가 extend, 지난번에 봤던 그 extend하고는 좀 다르죠. extend는 클래스들끼리 상속할 때 extend를 쓰고 implement는 어떤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규칙을 준수한다 할 때 implement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 현재 이러한 function을 선언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선언만 했을 뿐이고 declare만 했을 뿐이고 실제 그 implement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implement하겠다고 하는 클래스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return 해서 letters regular expression dot 이거 변수죠. 위에 있는 이 변수입니다. .test 이 테스트는 regular expression object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boolean 값을 return해요. 그래서 boolean 참과 거짓 받는 것은 string을 받습니다. argument는 string이고 그리고 return 값은 boolean이죠. 그래서 참 아니면 거짓 검사를 해보고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참 그렇지 않고 숫자가 섞여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number regular expression은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return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그냥 컷을 올리다 보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returns 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whether or not a pattern exists in searched string. 그러니까 찾아보는 검색해보는 string 이건 argument입니다. argument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키는 boolean 값을 return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패턴입니다. 우리가 규정한 패턴이죠. 이렇게 패턴합니다. 캐럿 기호, 브라켓, 앵글 브라켓,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 닫힌 앵글 브라켓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letters regular expression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테스트 argument s를 받아가지고 맞다 아니다 이거는 문자만으로 되어 있다 아니다 숫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파라미터에서 s는 뭐죠? string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여기 이미 string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인터페이스에서 이것이 string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클래스는 여기 있는 이 spring validat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한다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클래스는 zipcode validate입니다. zipcode validate 역시도 string validate를 implement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isAcceptable이라고 하는 function을 여기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s.length, argument를 받는 거죠. 그죠? 페르미터의 길이가 5인가를 판단하고 또 한 번 더 판단합니다. and, and는 두 개 있으면 and라고 같습니다. 그냥 and예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and, and로 합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그리고 number regular expression, 요거죠. 그죠? 요걸 테스트 해봅니다. 이걸 해서 여기다가
여기 들어있는 regular expression object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 테스트는 메소드, 여기 정의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그리고 argument s를 던져주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이 아주 깔끔하고 명료하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죠. 그죠? 다양하게 우리 복잡 다양한 것들을 막 삽입했잖아요. 지난 한 2시간 동안에. 그 2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예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하나의 스트링 해서 variable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array죠. hello 98052101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그런 테스트용이죠. 그죠?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array를 선언하고 다음에 let validators에서 하나 더 선언합니다. let validators에서 요 validator를 그러니까 object예요. bracket이 있으니까 object죠. object인데 key는 이러한 형태고 value는 이러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name value 형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name 또는 key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value가 되는 거죠. 이거 전체가 하나의 property 같이 쓰이게 되죠. 그죠? 그런데 앞에 key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key는 다시 string type이어야 된다고 type을 지정을 딱 해뒀죠. 그죠? 그리고 그 값은 뭐예요? 어떻게 되나요? 값은 string validate type이어야 된다고 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tring validate는 string validate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죠. 보면은 interface라고 딱 위에 뜨죠. string validate interface 형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빈 오브젝트를 하나 딱 넣어둡니다. 그러면은 validate에 들어가 있는 건 현재 빈 오브젝트에 들어있는데 이 빈 오브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이러하다고 타입을 지정을 해놓은 거죠. 타입 지정을 아예 이렇게 오브젝트 형식으로 지정을 해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치 number, string, array 같이 지정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아주 깔끔하죠. 자, 그런 다음에 validators 해서 zip 코드라고 하는 문자열 이게 이제 여기에 됩니다. 이거죠. 여기다가 이걸 키로 하여 값을 새로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프로퍼티로 값을 밸류로 할당하는 거죠. zip code validator. 그렇죠? new zip code validator 하면은 이거잖아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여기 값이 되고 그리고 앞부분 키는 여기에 되는 키가 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validate의 엘리먼트로 넣게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딱 들어왔겠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넣습니다. letters only라고 하는 것을 키로 해서 여기 들어가죠. 또다시 이번에는 new 해서 letters only validator 클래스 이거죠. 이겁니다. 이것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딱 넣게 됩니다. 그럼 얘의 인스턴스와 얘의 인스턴스는 서로 다르죠. 클래스가 다르니까. 그죠? 서로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이지만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공통적으로 string validate interface를 둘 다 implement하고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얘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클래스의 경우에는 extend를 쓰고 interface의 경우에는 implement를 쓴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implement 이렇게 쓴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란 말이죠. 그래서 같이 둘 다 이렇게 얘와 얘의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죠. 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클래스의 이네리턴스 개념을 그대로 이 인터페이스의 임플멘트로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리데이터 속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겠죠. 그죠? 하나는 집코드 해서 집코드 베리데이터 인스턴스가 들어있고 또 다른 하나 오브젝트는 레더스 올리를 키로 해서 레더스 올리 베리데이터의 인스턴스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for 문장을 씁니다. for도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 보니까 for가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밖에 있는 for는 let s of strings, strings의 s,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들 말합니다. 첫 번째는 hello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98052가 될 거고, 세 번째는 101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 s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hello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hello에 대해서 또다시 for가 있습니다. 포가 있는데 이번에는 let in이에요. let of가 아니고. 그래서
let name in validators. validator에는 뭐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validators에는 이런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in이 되어 있으니까 이 in이 쓰일 때는 앞에 name은 뭘 가리키나요? 그렇죠? 이걸 가리키죠. 키. 그죠? 각각의 키. 집코드 한 번, letters only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처음에 들어온 것은 hello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hello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집코드 들어가서 다음에 집코드 validators에 대해서 is matching, true or false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ame, 여기 name이 가리키는 것은 얘라는 거. 그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제 validators, 그래서 validators의 name을 넣게 되면 그 다음에 얘가 가리키는 건 뭐가 될까요? 그럼 집코드를 키로 하는 오브젝트니까 처음에는 집코드 베리데이터 오브젝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letters only가 키로 하는 오브젝트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validators name에 들어가는 거는 letters only validator의 오브젝트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hello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hello라는 것에 대해서 첫 한 번은 집코드 validator 오브젝트에 대해서 is acceptabl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is acceptable은 string 값을 argument를 받아서 boolean 값을 return하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string validator 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만든 인터페이스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s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죠? 이 s는 뭐죠? good hello예요. 그죠? 따라서 hello라고 하는 걸 이 첫 번째 엘리먼트가 한 번은 집코드 밸리데이트에 들어가서 참과 거짓을 가리고 또 한 번은 letters only validator에 들어가서 참과 거짓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is match에 참과 거짓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이거 이 참과 거짓이 console log에서 여기서 참이면은 match 아니면 does not match 하고 그런 다음에 이 name 그죠? 이 name은 집코드면 집코드 letters only면 letters only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거 하나면은 사실 이거 하나만 잘 뜯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우리가 지금 한 2시간 넘게 공부했잖아요. 2시간 넘게 공부한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니까 아주 깊이 있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일단 디버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처음에 hello는 does not match 집코드. 그죠? 다음에 hello matches letters only. 그죠? 98052는 집코드에 매치가 되고 letters only에는 매치가 되지 않고 101은 집코드에도 되지 않고 letters only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결정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뿌리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미심쩍음도 없이 깨끗하고 명료하게 이해가 되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건너시기 바랍니다.